어디가?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육이와 함께 멋진 인생을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는 이렇게 인천 계양구에 있는 환희 다육이 나왔어요. 환희 다육. 자, 여기 상세 주소는 달총이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기를 달총이가 다닌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근데 이전하고 나서는 달총이가 처음 방문하는 거예요. 아우, 비행기가 날아다니네요. 자, 인천 쪽이라 아무래도. 자, 여기를 달총이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다육이 매장이긴 한데, 요 이전하고는 처음 방문이라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도 좀 보러 왔고요. 자, 그리고 기존에 찍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다육홀릭님이 여기 촬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디테일한 거는 다육홀릭님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달총이가 대충 사장님 거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사장님 물건들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갖가지 이쁜 이런 거, 예, 화분들이랑 이런 것도 즐비하게 여기 있으니까 그거는 천천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입구서부터 달총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입구에 딱 들어서면 첫 번째 다이가 이런, 예, 포스가 뿜뿜하는 요 아이들, 예, 이렇게. 자, 요 아이는 퍼플 샴페인인가 봐요. 예,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이름표는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그냥 편하게, 예, 보시고 이름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반적으로 아이들은 종자가 좋기 때문에, 예, 수입 종자보다는 기존에 있던 아이들 작업원 시계 놓은 것들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 두께감이나 색감, 빛감 이런 것들, 예, 보세요. 입장 두께감이나 이렇게 손톱 라인 같은 것도 기존에 보시던 거하고는 틀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인 국민이들도 즐비하게 많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저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통로, 지나는 통로에 이렇게 이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를 달총이는 몇 년 전에 여기 환희 다육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거를, 예, 달총이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다닌 지가 꽤 됐는데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해가지고 장식해 놓은 거 환희 다육 와가지고 처음 봤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쁜 화분들 이렇게, 아, 이런 것들은 어디서 소품을 이렇게 구해다가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 예,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던 요 아이. 자, 요게 할로윈 호박이죠. 예, 할로윈 호박인데 여기 이쁘게 환희 다육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뭐냐면은 더 블루라는, 예, 화분이에요. 자, 화분 만드시는 공방에서, 예, 이렇게 만드신 건데 이런 것도 따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자, 물구멍 당연히 있겠죠. 식물을 심어야 되니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향초, 예, 향초 해놓고 이렇게 놔두시면은, 자, 예, 할로윈 때 아주 분위기는 만점이겠죠. 요 사장님께서 조각을 원래 좀 잘하시는 분이라,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표면에 다 이렇게 일단은 틀을 조각을 다 하시고 거기에 이제 색감을 입히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도,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 자, 요 화분 자체가, 더 블루라는 요 화분 자체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 전량 환희 다육으로만 와요. 예, 그래서 달총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촬영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여기 뒤편에 모양이 있는데 돌려서 보여드리기 뭐하니까 이렇게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화분 이렇게 좀 있죠. 예. 화분은 여기 말고도 따로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사장님, 예, 아가들인데 보세요. 아유,
여기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뒤집으면 이렇게 이쁜 예, 그림이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아유 해놓으셨어요.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물건은 초창기 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장님도 매니아 생활을 엄청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종자 하나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랑 이렇게 다 이름을 다 써놓으셨어요. 자, 뭐 이름이 지워져 가지고 안 보이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붙여놓으시 가격이랑 이름이랑 다. 자, 아, 전반적으로 입장 통통함이나 이런 거는 보시면은 자 그냥 보셔도 아이들 포스가 남다르죠. 자 이렇게 아유 화분도 이쁜데 아가들은 더 이쁘고 자 이렇게 이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있고 저쪽에 뒤에 보면 큰 화분들 있잖아요. 아우 저거는 진짜 엄청나게 대품 화분이에요. 자 이렇게 아유 여기는 아이들이 하나같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오동통 아니 그냥 주피터도 그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 전에 달총이가 판매를 했죠. 레디시가 안 묵으면 입장이 상당히 길어요 여러분들. 예, 근데 요거는 반 이상 줄어 있는 상태예요. 입장 자체가 짱짱하게 잘 키워놨죠. 예, 레디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은 흔히 보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달총이가 일단은 패스를 하고 전반적인 예,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매장 아, 뭐 지금 뭐 물 빠지고 이러는 시기인데도 아가들은 이렇게 피멍 들어야 될 거는 다 들어있고 해요. 아유 요 아이가 로이드라는 아이예요. 로이드 인디안 바손 여기 아메스티나 요한이는 아메스티나인데 야 이 올라온 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아 여기도 진짜 어마무시한 작품들이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키워야 이렇게 크는 건지. 사이즈는 정말 감당이 안 될 만큼 큽니다. 자 이게 거의 한 50cm는 그냥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목질 하나 이런 거 보시면 예, 엄청나죠. 캐시미어 생얼하고 철화 엮인 거예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일단 식재 안 해놓은 아가들도 있고 저쪽에 대품 백봉들 자 저 화분은 저기 있는 이렇게 예, 화분 보이시죠. 저거 화분만 해도 50cm는 좋게 될 화분이에요. 자, 그리고 저쪽에 뒤에 있는 아이는 거의 한 1m는 되겠어요. 아유, 야. 자, 그리고 두드리들. 자, 지금 뭐, 잠을 자고 있다고는 하나, 예. 네. 요 아이들 뭐 지금 잠을 자는 건지, 쉬고 있는 건지, 일단은 활동이 두드리들 여름에 좀 많이 멈추는 상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분 뽀샤시하게 올려가지고 아가들 정말 이뻐요. 자,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요 아이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게요. 자, 요 아이 이름이 자, 여기 이런 이름이 없네. 자, 요 아이 위에서 보면 장미꽃 입장 펼쳐놓은 것 마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있고. 자. 펄버 루렌타? 예, 네, 펄버 루렌타. 아유, 이름도 어렵네, 이 아이는. 근데 이게 입장이 이렇게 환엽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분이 뽀샤시 올라와서 이게 너무 이뻐요.
얼핏 보면, 예. 자, 스텔라나 이런 계열처럼 너무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딱 오시면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두드리나 파키나 이런, 예, 파키도, 이야,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요가인은 철하네요, 철하. 어우, 신기해. 어우, 신기반기. 아이고, 요런 것들. 자, 그리고 이거 올팻인 것 같은데, 야, 완전 왕대품이에요, 왕대품. 못해도 한 30cm 남짓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요쪽에 방울방울 아가들, 후레뉴하고 요런 것들. 아유, 요 아이들. 저희 어머니가 여기 자주 오셨던 이유가 요런 것들, 예, 요런 방울방울 아가들 좋아하셔가지고 이거 구경하러 여기 자주 오셨어요. 환희다, 요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뭐 이쪽 뒤편에도 마찬가지로 먼로 대품들 요런 거 하고, 아유, 이 온슬로우 대품 보세요. 하, 이 자연군생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오래 묵혀야 되죠, 이거는? 자, 그리고 요 아이 얼굴 진짜 많네요. 사이즈도 어마무시하게 커요. 자, 세데베리아. 근데 아쉽게도 판매가 완료가 되었네요. 아유, 달총이 하나 사가고 싶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좀 요 아이가 독특해서 한번 잡아드릴게요. 네, 달총이도 요거는 처음 봐요. 다육이는 아직도 달총이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여기 먼로들, 철화가 먼로 철화하고 쌩얼하고 대품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게 룬데리, 예, 룬데리도 있고. 자, 이쪽에 아까 화분 이렇게 뒷면이라 못 보여드렸죠. 이렇게 보세요. 아유, 저 한복 이거 이렇게 저고리 쫙 늘어진 거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만화 캐릭터 같은 요 귀염귀염한 아이들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요 화분도 상당히 비싼 건데 요게 키키. 예. 자, 키키분. 아, 이렇게 요것도 가격이 좀 있는 아이인데 빛감이 저게 푸른빛이 상당히 오묘해요. 자,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가서 저 왕크니 화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사장님이 물건이 상당히 많은데 좀 빠르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 예, 어지럽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자, 식재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아가들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달총이가 보여드렸던 더블로 화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유, 여기 엄청 이쁘죠. 자,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식물 심어서 이렇게 들고 가시면 돼요. 자, 이게 선물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가격하고 이름하고 다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육이 매장 항상 오면은 요거 붙어 있죠. 눈으로만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 아이 이렇게 사이즈를 재봐요. 보세요.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요 화분. 자, 높이만도 한 40cm가 좋게 넘는 요 화분들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있네. 예, 요거 동그란 화분 끄트머리쯤에, 예, 뒷모습 보이는 화분 있죠. 예. 예,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전반적으로 달총이가 조금 빠르게 보여드리긴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리고 하우스 여기 킵장이 많이는 안 남았어요. 한 두세 다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근처에 키핑장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시설이나 엄청 좋고요. 일단 여기 특징은 고가 높아요. 예. 천장 고가 높기 때문에 요게 차광을 해놓으면 엄청 시원해요. 지금 달총이가 수건을 이렇게 챙기기는 했는데 쓸 일이 없어요. 시원해가지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환풍기는 각 다리 위에 하나씩 다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공기순환은 엄청 잘 됩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환기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저쪽 안쪽에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은 꼭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내가 달총이가 웬만하면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달총이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키핑장에. 그래서 그분들 거 영상도 달총이가 한번 담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중앙에는 이렇게 난방, 예, 난방기기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원체 시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저거는, 예,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전한 지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되셨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빈자리가 거의 없죠. 이게 몇백 다리에서 빈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다리가 제가 달총이가 보니까 두 다리인가 이렇게 빈 것 같더라고요. 두 다리인가 세 다리인가 비었어요. 자, 저기 보시면 다이오 킬링 캠프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길 가시면 휴게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휴게실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무슨 휴양지 아니면 호텔, 예, 호텔 VIP룸, 예, 테라스인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인조잔디 쫙 깔아가지고 사장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아, 보시지요. 자,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아, 여기 전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유, 여기도 이렇게 식물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 자, 이것도 어마무시해요. 이거 발 마사지도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어,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중간중간에 또 램프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저녁에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유, 여기 딱 보시면은 호텔 VIP룸 테라스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자, 사방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서 물러가지고 다육이가 아파요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총이가 군데군데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거 영상 좀 이렇게 담아서, 예, 키핑장 소개 영상도 한번 담아 드릴게요. 자, 달총이가 오늘은 인천 계양구에 나왔고요. 자, 여기에 진짜 명품 아가들만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기 키핑장에 진짜 대한민국 최고라고 손꼽을 만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 영상 한번 담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여기는 토분에 금을 잔뜩 이렇게 키우고 계시죠. 자, 어마무시한 분들 키핑장 소개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 환희다육에 나와서 달총이가 영상을 한번 담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